아주 아, 왜 이렇게 추워? 저 트름을 잘 안 해요. TMI. 트름을 잘 안 해가지고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트름을 안 한답니다. 왜냐면 맥주 마시면 약간 좀 약간 그 가스 차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저는 가스 차는 느낌이 드는데 트름은 안 해요. 너무 답답해요. 추위를 안 타서 너무 부럽다.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. 거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살아있는 거 맞냐고 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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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로 지원! 우리 같이 술 마셔야 되는데. 다시 왔어요. 하이. 왜냐면 나 지금 술 한잔 하고 있거든. 술라방이야. 이렇게 건전한 술라방 봤어? 우리 지금 연애 얘기하고 있단다. 지훈님 고민 좀 들어주세요. 고민 얘기 좀 해보세요. 들어드릴게요. 제 고민도 해결 못하지만 원래 남 고민은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거든요. 아늑해 보이고 좋죠. 우리 집 왔었잖아요. 우리 같이 술 한잔 해야죠. 해보세요. 해보세요. 고민 털어 넣어보세요. 크림이 끝났어요 이제. 보조제 배송 중이지만 운동은 오늘부터 집에 러닝. 오, 나보다 낫다. 나는 맨날 다이어트 내일부터 이러는데. 내일 술 약속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안 먹으려 하는데 며칠 겁나 땡기긴 하네요. 어서 와. 나 안 먹고 싶어? 마셔야죠, 여러분. 저도 이거 따라놓은 거만 먹고 안 먹으려고요. 내일부터 열흘 동안 안 쉬고. 그래요? 걔가 완전 빅뚱뚱인데요. 혹시 큰 사이즈. 나 물론 이거는 이 후드는 제 후드가 아니지만 커요. 러블리즈 구찌 후드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러블리즈 구찌 후드티도 프리사이즈 아니었나요?
사이즈가 없었죠, 여러분.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기분이 안 좋은데 제 아저씨가 자꾸 엄마 없다고 울리셨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본인한테 돌아갈걸요? 진짜? 진짜 본인한테 다 돌아갈 거예요, 그거.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? 너무 화가 나네요. 말은 인간의 위치에 사이즈 옳잖아.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 돼. 초등학생도 후드티 입을 수 있나요? 왜 못 입어요? 사이즈 때문에? 보여주세요. 가자. 쫑맛. 저는 딱 30분까지만 하고 끌래요.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응원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! 화이팅! 부셔! 부셔! 허쉬 초콜릿 좋아하냐고요? 저 초콜릿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전 가나 초콜릿 제일 좋아해요. 어, 나나야! 점심 어택에서 호연님 메시지 들은 주은콘 후기요? 난리 났죠, 언니. 언니 안 그래도 요즘에 엄청 거기서 심심하다고 좀 우울했었는데 그거 보고 싹 다 나왔대요. 누나, 넌 할 수 있다고 전했어요. 너는 할 수 있어. 너는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할 거야. 언니 어제 친구랑 둘이서 장난스랑 키스라는 영화 봤는데 그때 연애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. 연애하면 돼. 하면 되는데 아무랑 하면 안 돼. 여기서 항상 전투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안 좋아지는 느낌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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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인이지 맞다. 아하 너무 맛있어요. 어떡해요? 근데 생각보다 저희 팬분들 중에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때 형부 논문 한 걸 올렸었는데 DM이 꽤 많이 왔었어요. 자기도 생명공학 한다고. 저는 5kg만 더 빼서 위주 후드티 이쁘게 입을 겁니다. 색상은 그레이랑 블랙이 나온답니다. 근데 언제 나올지는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완성된 후에 딱
팔 수 있을 때 딱 스포를 할게요. 왜냐면 그 전에는 계속 뭔가 어영부영하게 돼가지고. 생각보다 팬분들을 이렇게 낮춰본 게 절대 아니고요. 뭔가 몰라요. 뭔가 신기했어요. 진짜요? 가족 커플티 입을 거예요? 너무 감동. 이래놓고 가족 후티를 안 입는 거 아니죠? 가격은 요즘에 원단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저희 옷은 유명 그 백화점의 팝업 들어간 것보다 더 비싸게 이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시 나오기 전에 스토리 인스타로 할 건데 한 6만 9천 원 생각하고 있어요. 언니 혹시 아이보리색은 안 나오는 건가요? 네, 아이보리색은 우선은 블랙과 그레이가 나옵니다. 적절하면 안 되는데. 아니에요, 여러분. 전 이 브랜드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내가 제작했다는 거에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. 물론 돈 벌면 좋죠. 돈 벌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이랑 커플 옷이 생기는 거네요. 요즘 너무 다 올랐어요. 진짜. 안 오르는 건 내 월급. 언니 후드 기대 중. 이건 저의 후드 아닙니다. 참고로. 저의 후드 아니고요. 저의 후드는 지금 공장에 있습니다. 저도 제 거 몇 개 살 거예요. 사서 일단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흉부는 언제 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 주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사서 주려고요. 되게 의미 있잖아요. 혹시 후드 직업도 제작하나요? 나중에 잘 됐을 때 또 하지 않을까. 앞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긴 할 건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제 일단 기본 컬러인 그레이와 블랙을 낼 겁니다. 지우도 돈 다 깨지겠네. 그래도 여러분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. 본인 걸 본인이 돈 좀 하고. 당연하죠. 제 것도 제가 사야죠. 맞아요. 어제 이제 올렸던 로고가 최종 확정이에요. 그립톡. 지금 뭐 생각한 건 되게 많아요. 근데 일단 처음 이제 후드 판매가 되는 걸 보고 정할 것 같아요. 전 또 모자를 제가 잘 쓰잖아요. 그래서 모자도 생각하고 있고 키링도 생각하고 있고 뭐 생각한 건 많은데. 그레임이 얼마지? 아, 그게 옷이 있으면 제가 오픈하기 전에 라방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라방에서 근데 또 빛
빛에 따라서 또 색깔이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게 틀리거든요. 근데 어떤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일반적인 그레이긴 해요. 나의 시즌 그리팅. 저 진짜 너무 떨릴 것 같아요. 저의 브랜드 땡 치면 몇 분께서 이렇게 내 거를 기다렸다가 주문을 하시는 걸까?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. 누나 1일 쇼핑 호스트. 저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? 저에게 들어온다면 전 하고 싶죠. 해외 우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해외 우편이 안 돼요. 죄송해요. 제가 얼른 키워볼게요. 저희 브랜드를. 홈쇼핑하면 재밌을 것 같죠? 전 팬분이 만든 명언이시고 오래 쓰고 있어요. 오, 그래요? 1월달 안에는 다 같이 입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. 왜냐면 이제 후드 입을 수 있는 계절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.